네, 안녕하세요. 금나토입니다. 방금 댓글을 보다가 제가 문신이 있는데 의대감 좀안 좋을까요? 라는 그 댓글이 있더라고요.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 실제 상황에서 보더라도 주변 의사들 중에서 문신을 한 사람을 별로 찾을 수가 없죠. 물론 문신을 한 사람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예전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문신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도 하고 굳이 문신을 할 필요성이 없었죠. 근데 최근에는 뭐 이런 약간 힙한 느낌도 하고 플렉스를 하기도 하고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자기의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몸에 좀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좀 많단 말이죠. 물론 용이나 이런 좀 아니긴 하지만 간단한 좀 자기의 명언을 쓸수 있는 스페인어로 쓸수 있는 이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왜 의사들은 이런 걸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궁금하시죠? 근데 답변해드리자면은 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보지 못했어요. 왜냐? 첫 번째, 일단 본인들 가립니다. 의대에선 철칙이 있어요. 절대 눈에 띄지 마라. 남들 하는 것만 해라. 괜히 눈에 띄었다가 교수님한테 쿠사리 먹기 시작하는 순간 그 존이 이미 파탄이 납니다. 교수님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군닥터인지 은닥터인지 동닥터인지 이름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다니는 게 편해요. 이 뭔? 이 문신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걸리겠죠. 수술복은 반팔입니다. 수술 가운을 입기 전까지는 수술복은 반팔이에요. 반팔 입었는데 팔에 문신이 있다. 거나 용한 마리가 지나가고 용두 마리가 지나가고 용과 함께를 그린다. 전좀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교수님이 물어볼 겁니다. 100% 물어봐요. 너 문신했네? 라고 물어보고 너 B형 간염, C형 간염 검사해봤니? 안 돼! 라고 물어봅니다. 이 B형 간염과 C형 간염에 대한 이야기는 본과 2학년 때 혹은 본과 1학년 때 소화기내과를 배우면서 간내과 파트를 배우게 되는데 이때 간염을 옮기는 굉장히 많은 빈도를 찾아가고 있는 게 문신이에요. 이 문신할 때는 좀 위생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의료기관에서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야매라고 하죠. 물론 이 야매가 예쁘다고 합니다. 잘 먹는다고 해요. 위생과는 조금 거리가 멀 거예요, 아무래도. 물론 이분들이 위생을 안 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의사들, 그러니까 병원 직원들이 하는 위생이랑은 좀 많이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B형 간염과 C형 간염, 더 나아가서는 HIV까지, 에이즈죠? 이것까지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뭔?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뉴스에도 나올 만큼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특히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나중에 간 경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간암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리고 수술하다가 만약 이제 환자한테 혹시 해가 갈까봐 교수님이 좀 걱정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눈에 띄게 됩니다. 남들 다 맨들맨들한 살이고 뽀얀 살인데 괜히 혼자 시꺼먼 살 해가지고 눈에 띄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질문이 폭탄 세례로 들어옵니다. 너는 문신과 B형 간염과 C형 간염 상관관계를 말을 해라. 그 다음에 B형 간염과 C형 간염의 암 발생 기전이나 간 경화 발생 기전. 그리고 B형 간염과 C형 간염의 이 보균자, 그리고 C형 간염의 치료에 대해서 다 숙지해와라고 퍼센트 과제가 나옵니다. 전좀 맞아요. 과제를 하기 싫어서 문신하기 싫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과제하기 싫어서 문신하기 싫은 거 맞고요. 두 번째로, 환자분들이 위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치료를 보러 갔는데, 목에 문신을 쫙 하신 분이 왔어. 이러면 나도 모르게, 물론 경호체를 쓰겠죠. 아, 아파, 아프다고! 했다가, 저 아픕니다. 라고, 이 새끼야. 아주 부드럽게 말투가 좀 변화하고, 소프트하고, 영어 리스펙하게 말투가 변할 수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신뢰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신뢰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뭔가 이 사람은 힘들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갑자기 순종적이 되고 말도 잘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진료적인 프로세스는 편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환자와 나의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뭔가 좀 깨림직하죠. 의사와 의사끼리 관계도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이 첫인상이라는 게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보수적인 사회, 보수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의사, 판사, 검사 이런 전문직들은 조금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식적인 변화를 따라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회적인 변화는 굉장히 따라가기 싫어합니다. 남들 52시간 근무할 때 18, 18시간 근무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뭔가 튀는 걸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신을 굳이 하겠다면은 팔토시를 꼭할 생각을 하시고 웬만하면은 배나 가슴이나 몸에 안 보이는 곳에 꼭 하셔라. 근데 이제 꼭 문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뛰는 곳에 하시더라고. 어느 정도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문신 덕분에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게 되는 개
소리야? 나만 채찍질이 같은 거죠. 공부하기 싫을 때 교수님한테 문신 쓱 보여줘요. 교수님이 어? 너 문신했네. 너 이름 뭐야? 너 앞으로 과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과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는 문신하는 거 추천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의사가 문신하는 거는 물론 제 선입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팔토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